뉴시스 2024년도 4월 14일자 기사네요. 생산 인구 100명이 82명 먹여 살리는 시대 20년도 안 남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기사네요. 총 인구 2022년 5167만에서 2042년도에는 4,963만 명 축소. 5,167만 명에서 4,963만 명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더 축소된다는 거죠. 생산 연령은 70.5%. 그래서 이제 2042년도에서는 55%로 70.5%에서 55%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7.8%에서 36.9%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이든 이제 노인만 많아진다는 거죠. 노인이 2022년도에서는 17.8% 전 인구에서 17.8%가 노인이었는데 그다음 42년도에는 36.9%로 거의 37%에 가까우니까 거의 뭐 40%가 노인이라는 소리죠. 노인 급증에 2042년 총 부양비는 81.8명으로 껑충. 외국인도 고령화, 부양 부담 해소 역부족. 외국인을 데려오지만 그 사람들도 다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15세부터 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양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65세, 64세를 조금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뭐 7, 80대인데 2300평 기촌에 가지고 2300평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다 우리 먹거리를 다 밭에서 다 해야 하고 가축도 키우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남편도 83세인데 그렇게 뭐 남한테 가서 팔지는 않고 우리 먹을 거리만 다 채소나 곡식들 이런 것들을 웬만한 것들 다 심어서 김장도 거의 젓갈이나 그 정도인지 전부 밭에서 다 생산해서 김장도 하고 겨울에 이렇게 그 알곡 식량 같은 것도 다 해서 걷어서 넣고 유기농으로 65세 이상을 생산 농거를 하지 말고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5세부터 64세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양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 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이후 불과 2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제 통계청 2022년도 기존 참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미 외국인 인구 추계를 보면 총 인구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은 2022년도 5,167만 명에서 2042년에 4,963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인구는 2025년 이후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 1,000명씩 감소된 뒤에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 4,000명 쯤으로 감소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8만에서 16만, 28에 16, 2배씩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총인구 성장률은 2025년 이후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으로 줄어든, 성장률은 줄어들고, 감소 속도는 2배가량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빠릅니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줄어든 뒤 2042년도에까지는 매년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됩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베이붐 세대 1955년부터 1963년생이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70.5%에서 55%로 70.5%가 생산을 하다가 55%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래 15.5%포인트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0세부터 14세 유소년의 인구 비율은 11.7%에서 8.1%로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아, 참 고민스럽네요.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명을 넘고 2036년 1000만 명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2036년에는 1500만 명을 넘었을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네요. 내국인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에 20%를 넘어선 2035년에는 30% 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100명당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플러스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 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에는 82.8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겠네요. 이제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저출산 영향으로 2022년부터 204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유소년 부양비는 12에서 17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인 노년 부양비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에 67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참 큰일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구촌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중에 한국이 세계 1위 감소율이에요. 감소 국가예요. 1위예요. 불명예스럽게도. 참 노인이 늘고 아이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20년 후에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부족하여 젊은 층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무슨 그 뭐 25만 원 뭐 주지 말고 출산한 가정에 1억씩 주는 것이 이런 문제 봉착가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이 약이에요, 약. 25만 원 국민 뭐 전 국민한테 주란 거 주지만 그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출산 하는 그 가정에다가 1억 주는 것이 25만 원 포기해 버리고 출산 가정에 1억 주는 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죠, 그게. 인기 영합해서 25만 원 전 국민 주라 해서 차기 뭐 선거에 승리하겠다 그런 심보는 갖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가 70에서 80대인데 기촌에서 우리 먹거리를 2300평에다가 자작농을 해서 얻습니다. 다 펜트만 들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죠. 무슨 농사를 지었겠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뭐 갖다 내다가 농작물 팔지는 않지만 우리도 먹고 가족들도 주고 친척도 주고 그러죠. 이곳에서는 90 노인도 생산적으로 일을 하니까 뭐 15세부터 64세를 인구를 조금 높여야 된다고 보죠. 70, 뭐 80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기 도시 노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아주 약해요. 그런데 이 농어촌 노인들은 건강해요. 건강하게 일합니다. 일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쉬면은 빨리 죽죠. 도시 노인들보다 농어촌의 노인들이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촌하고 나서 더 건강해졌어요. 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온 국민은 획기적인 그 출산율 증가에 온 국민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늙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한테 짐을 지어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자급자족 하는데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뭐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때요.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자기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런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겠죠.
참, 오늘, 그, 뉴시스 2024년도 4월 14일자 기사네요. 생산인구 100명이 82명 먹여 살리는 시대. 예, 20년도 안 남았다. 라는 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